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4월 총선의 관심 지역구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의석이 5개나 되는 수도권의 승부처 경기 수원에 가볼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재선 현역 의원과 전직 장관이 맞붙는 수원병에 원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은 인구 12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입니다. 인구 구성이 다양해 수도권 판세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곳인데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이 5개 지역구 모두를 석권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낀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자리한 이곳 수원병이 특히나 관심 지역구인데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가 맞붙습니다. 현역 김영진 의원은 지역 밀착형 후보, 지역 일꾼론을 앞세워 3선 고지에 도전합니다. 8달 구민 여러분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왔습니다. 지금 수원에 내려온 분들은 3명 다 지난 3개월 전에 단 한 번도 수원에 관심을 갖거나 고민하지 않고 내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박문규 후보는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합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산업, 금융과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수원을 확실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특히 공들이는 건 수원 화성 인근 구도심 지역입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아파트 단지 지역과 달리 보수가 우세한 이 지역에서 득표율 격차가 컸을 땐 보수 진영 후보가, 격차가 작을 땐 민주 진영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나가는 길이 이쪽 한 길밖에 없어요. 퇴근길 보면은 진짜 엄청 밀리거든요, 여기가. 그런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서울행 통근 버스를 타려는 줄이 이렇게 긴 배드타운도 많아 교통 문제도 핵심 현안입니다. 환승 요금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외지 같은. 여야 모두 지하철 노선 연장 등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심 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선거용 아니냐는 반응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후보와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 후보를 영입해 단수 공천하는 등 8년 만에 수원 탈환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승원 의원과 경선서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꺾은 김준혁 후보 등을 앞세워 수성전에 나섭니다. SBS 원종진입니다.